있다고요. 색의 패딩으로 주면 15픽셀의 패딩이 있어. 가격은 사라지고 디자인을 보면 얘랑 서브페이지 봤을 때 누구한테 배경이 있었냐면 메인한테 요 색깔의 배경이 있었어요. 이건 공통적인 거니까 위에 올라가서 해볼게요. 일단은 메인 비지라는 녀석이 있다고요. 메인 비지. 그래서 렉탱글로 되어 있으니까 백그라운드를 확인을 해볼까요? 카피해 주세요. 메인 비지의 백그라운드 확인해서 카피하시라고요. 여기 메인 비지 됐습니까? 네. 그게 누구의 배경색이라고요? 안 듣고 있었던 걸로. 누구의 배경? 메인의 배경이라고요. 오케이. 자, CSS에 가서 공통적인 스타일이라고요. 타이포그래피 커먼 엘리먼트 부분에다가 넣을게요. 메인 백그라운드가 있다고요. 이 색깔로. 저장하고 우리가 하나 HTML 짤때 간과한 게 있네요. 이 사이트는 무슨 기반으로 되어 있다고? 푸시랩 기반으로 되어 있다고요. HTML 구조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푸시랩이 로드가 되어 있다고요. 상품의 목록 다시 한번 접어봅니다. 지금 사이트 봤을 때 브라우저에서 보고 이상한 거 없었습니까? 얘가 W를 다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부트스트랩에 그리드 시스템을 로드를 했으니까 우린 얘한테다 플롯을 걸어서 가로배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드를 오픈해 보면 얘가 상품이 세 개의 컬럼의 너비를 가지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를 안 썼습니까? 전체 너비를 감싸는 요소한테 뭐가 있어야 돼?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 얘가 얘 너비 다 써도 돼요. 어차피 가운데 있으라고 하면 되고. 얘도 너비 다 써도 돼요. 가운데 있으라고 하면 되니까. 얘가 어디 안에 갇혀 있어야 돼요? 114구의 너비 안에 갇혀 있어야 된다고. 컨테이너. 됐습니까? 컨테이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이 가로배열 되려면, 얘들이 가로배열 되려면, 얘한테다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죠?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이거 어차피 얘한테다 같이 쓰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패딩이랑 로의 패딩이랑 엉킬 거예요. 이거를 위로 옮깁시다. 컨테이너로 옮길게요. 그러면 제목과 패러그래프가 114공을 넘을 리는 없으니까 그냥 가둬버리자고요. 섹션에 가서 컨테이너를 넣을게요. 잠깐만 디자인 좀 다시 봅니다. 그러려고 봤더니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메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114공의 너비 안에 있는 거였네요. 그죠? 그럼 이 클래스 명이 어디에 있으면 돼요? 메인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안 돼! 메인에 넣으면 안 돼. 메인 슬라이드 너비를 다 쓰는 녀석이 있군요. 안 돼. 네, 다시, 뉴 어라이벌스에 있는 걸로 갈게요. 나요? 이렇게 합시다. 네,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메인에 넣을게요. 메인의 클래스 명을 컨테이너를 넣으시고요. 슬라이드를 바꿔 빼요. 이 녀석만 너비를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위로 올릴게요. 헤더 밑으로 올려요. 이거 왜 이렇게 바꾸냐면 서브페이지도 지금 그렇거든요. 서브페이지도 상품의 상세 위에가 이거 옮기셨습니까? 섹션 메인 슬라이드를 메인 바깥으로 내쫓으라고요. 내쫓으셨습니까? 옮겨주셨나요? 그러면 이제 메인의 컨테이너가 있어도 되죠. 그죠? 우리가 지금 서브페이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서브페이지가 두 개가 있는데, 열어보면, 두 개가 프로덕트의 쇼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얘를, 우리는 이거를 메인 태그로 감쌀 거라고요. 근데 그 위에 보면 얘는 너비 다 쓰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해놓으면 될것 같아요. 예. 됐나요? 컨테너 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들이 가로배열 되려면, 이 li가 가로배열 되려면, 우리가 그냥 플렉스를 쓴다면, 누구한테 플렉스를 써야 돼요? 얘를 가로배열하려면, 누구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야 됩니까? 얘 바로 위에 있는 부모한테 넣어줘야 되죠? 그죠? 그 역할을 부스트랩에서 누가 해준다고요? 클래스명 row가 해준다고요, row.
그러면 이제 LI에다가 너비를 지정해 줄때 뭐만 해 주면 됩니까? 컬럼의 너비만 확인해 주면 된다고요. 그죠? 컬럼의 너비를 확인하려면 부스트랩 사이트에 가서 프리픽스는 어떻게 써야 될지 확인을 하고 올게요. getbootstrap.com 아까 우리 열어 놓은 게 있죠? 그리드로 가봐 주세요. 레이아웃에 그리드로 갑니다. 레이아웃에 그리드, 다큐멘테이션, 레이아웃, 그리드 보고 계신가요? 자, 여기에서 내려와 볼게요. 그냥 여기에서 만약에 세 개뿐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컬에 SM이라고 해도 되고 컬컬컬이라고 해도 돼요. SM이 없어도 돼요. 얘가.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구간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우리는 브라우저 너비가 1140 지금 얘보다 크고 요 시점 또는 태블릿까지는 계속해서 저 비율을 유지할 거니까 클래스의 프리픽스 접두사를 뭘쓸 거냐면 얘를 쓸 거라고요. 미들 디바이스부터 몇 컬럼을 쓰겠다고? 세 컬럼을 쓰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요? 그냥 얘만 이렇게 있을 거면 컬컬컬이라고 써도 된다고요. 그러면 쓰기만 하면 반반, 쓰기만 하면 3분의 1 되지만 우린 너비를 지정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세 개만 나올 게 아니라 밑으로 계속 이어서서 넘치면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컬럼의 너비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건 라지에서 두 컬럼이라는 거고 우리는 미들 디바이스에서 새 컬럼이라고 하니까 컬 MD3라고 해야 되겠다고요. 써볼게요. 얘한테 클래스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클래스명 컬 MD 미들 디바이스에서 새 컬럼. 이렇게 하면 미들 디바이스보다 작아지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부스트랩의 반응형이 자동으로 작동해서 한 컬럼 하나씩 보여줘요. 자, 메인의 컨테이너, URL의 row, 얘한테 컬럼의 너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십니다. 자, 이제 브라우저 화면을 볼까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아까는 너비를 다 쓰고 가로배열도 안 되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이렇게 되고 있었지만 새로 고침을 해보면 어때요? 이미 스타일이 다 잡혀 있어요. 메인에다가 배경을 줬었는데 여기 아까 배경 바디 해줍시다. 이거 이 배경이요 바디 해줄게요. 메인 해주면 안 되겠어요. 바디의 백그라운드로 주실게요. 아까 메인의 배경 줬던 걸 바디로 옮겨주세요. 어차피 헤더도 너비도 다 쓰고 백그라운드도 있고 푸터도 너비를 다 쓰고 백그라운드 있게 할 거니까 바디에다 백그라운드를 깔면 되겠다고요. 메인에 썼던 걸 바디로 옮겨주세요. 메인에 백그라운드 줬던 걸 바디로 옮겨주십시오. 됐습니까? 저장하고 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겠다고요. 이미 가로배열 다돼 있고 이제 얘들의 스타일만 잡아주시면 되겠다고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CSS를 작성을 합니다. 자, 제목의 위계가 똑같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New Arrival과 이 Paragraph도 동일하게 스타일을 잡자라고 했었습니다. HTML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네, Content Title과 Content DESC Description이라고 구분을 해줬고요. 이것들이 디자인마다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리고 서페이지의 이 부분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똑같이 스타일을 잡아볼게요. 일단 클래스명 잡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크기와 간격과 그런 것들을 볼 건데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작성하려고 하는 요 녀석한테는 폰트의 사이즈, 폰트의 굵기, 폰트 뭐 가운데 있는 정도 그 정도만 잡아주고 나머지 지금 간격이나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간격은 배제하고 폰트의 스타일만 잡아볼까 합니다. 예, 볼게요. 36픽셀에 하이라이트 칼라는 지금 요 색깔을 쓰고 있고요. 옆에 어라이벌스의 색깔은 요 색깔을 쓰고 있습니다. 폰트의 사이즈는 36픽셀이었고 두께는 몇이었나 보겠습니다.
블랙에서 제일 두꺼운 블랙이었으니까 우리가 블랙이 없어서 그냥 폰트 웨입만 확인을 했었어요. 얘가 800 우리가 로드한 거가 가장 굵은 게네 800이죠. 800에 맞춰서 해볼게요. CSS로 갑시다. 자, 지금 common element에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common element에다가 font size, font weight, font family가 제목들을 잡아준, font family가 다 똑같았었죠? 네, 넘어가고. 그 안에 컨텐트 타이틀은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구분할 용도로 우리가 span 태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컨텐트 타이틀 안에 span 태그는 컬러가 다르다고요. 컬러가 얘고 원래 기본 컬러는 얘였고. 이렇게 해서 컬러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문자군요. 대문자로 나오게. 이렇게 해서 대문자로 나오게 하고 가운데 정렬까지도 똑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정렬로 해주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패러그래프 볼게요. 자, 패러그래프는 기본 폰트 사이즈 16픽셀을 가지고 있고 컬러도 기본 바디의 컬러와 동일한 것 같고요. 확인 좀 해볼게요. 네, 바디의 컬러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컬러 지정할 필요 없이 그냥 가운데 정렬이라고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클래스명 뭐 했죠? 컨텐트 DSC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공통으로 잡아줄 타이틀과 패러그래프의 스타일을 잡아줬고요. 간격 좀 잠깐 볼게요. 포토샵을 보면 그리드를 보면 뭐 이렇게 애매하게 위치를 잡아놨냐? 간격만 볼게요. 약 30픽셀의 아래쪽에 간격이 있습니다. 지금 얘한테만 간격을 일단 아래쪽으로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리셋이 지금 잠깐만요. 드래그를 해보면 네. 여기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건둘 중에 하나한테 리셋이 덜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디에서 라인 하이트를 1로 했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높이, 그러니까 타이틀이든 패러그래프든 걔가 가지고 있는 폰트 사이즈가 라인 하이트예요. 기본 값으로는. 근데 여기 간격이 떨어져 있는 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 확인 좀 해볼게요. H2가 주만큼 있고, P 태그한테 마진이 있군요. 지금 보면 P 태그에 마우스를 살짝 올려 보니까 여기 위아래 뭐가 있는 거죠? 네, 마진이 있어요. 패러그래프의 기본적으로 위아래 마진이 지금 몇이 있냐면 16이 있습니다. 저 16은 누가 만들어 준 건가 확인을 해 보면. 원래 있던 거군요. 부트스트랩의 그리드에서 한 것도 아니고 원래 패러그래프를 쓰면 있는 녀석. 저 리셋 좀 하고 오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마진과 패딩과 0 했던 거에 여기에다가 패러그래프도 추가할게요. P 여기에 패러그래프도 추가를 해서 얘도 리셋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라인 하이트와 패딩 요렇게 지금 마진이 있었다고요. 그거를 리셋하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라인 하이트만큼 높이가 잘 나오고 있어요. 됐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폰트 사이즈만큼 높이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간격을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의 높이는 우리가 36이라고 해놨으니까 얼추 확인을 해보면 36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 수치를 확인해 보시면
35.45 해서 우리가 폰트 사이즈 36준 거만큼 라인 하이트가 잡히고 있고, 피태그도 마찬가지 15.45 정도에서 16픽셀 정도의 라인 하이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라인 하이트를 감안해서 그냥 30만 줄게요. 아래쪽으로 누구한테 컨텐츠 타이틀이라고 쓰기만 하면 아래쪽에 마진을 30픽셀 주겠다고요. 그 외에 피태그 얘한테 지금 컨텐츠 타이틀 밑에의 여백도 디자인할 때마다 다 똑같이 줬다라고 하면 마진도 여기서 함께 주어도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죠. 패러그래프 밑에 여기 공간이, 이 공간이 모든 디자인 다 똑같냐 이겁니다. 여기도 네 그렇고 82 정도가 있고 여기도 82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얘한테다 공간 줘도 될것 같아요. 우리가 페이지가 하나 더 있죠. 걔도 마저 열어볼게요. 프로덕트 쇼 카테고리 페이지가 얘였고 상품 상세 페이지도 볼게요. 상세 페이지에는 컨텐츠 DESC로 쓸 만한 패러그래프가 없군요. 그러면 그냥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클래스명 얘만 쓰기만 하면 아래쪽에 마진을 82를 줄게요. 이렇게 해서 간격이 있어요. 이제 위아래 간격은요. 여기에서 디자인을 보면 얘든 또는 얘든 간에 이 위아래 간격은 각각의 이 내용이 시작하는 요 알맹이 있지 않습니까? 요 컨텐츠를 감싸고 있는 부모를 찾아서 그 부모한테 여백을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위아래 패딩으로 접근을 하면 될것 같다고요. 지금 밑에 배너도 있고 얘도 있으면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요. 조금만 줄여볼게요. 지금 내용의 덩어리가 사각형을 대충 그려보자면 내용의 덩어리가 요만큼 and 이만큼 and 이만큼 and 이만큼 and 위아래. 지금 제가 사각형을 그린 걸 보면 내용의 끝에 공간을 여기에 공간 있죠. 얘도 내용 위에 이만큼의 공간, 얘도 내용 아래 이만큼의 공간, 얘도 위에 이만큼의 공간, 이만큼의 공간이 있어서 얘들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이 사이의 공간이 이 사이 내용과 내용 사이의 공간이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제 공간을 잡아주실 때 마진을 이용해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잡기가 애매해져요. 얘들마다 아래쪽에 마진이라고 마지막을 빼도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태그들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중간까지 걸치는 이 태그들을 뭐로 다 감쌌냐면 섹션으로 감쌌다고요. 그죠? 메인 안에 섹션이라고 했대. 지금 어떻게 하면 더 공통으로 잡을까를 보고 있는 거예요. 메인 안에 섹션에다가 지금 얘 하나를 보면 여기 위에 공간이 이만큼 있다라고 해서 얘 위에다가 공간을 이만큼을 다 주는 것보다 여기 아래에 이만큼의 공간을 이 섹션의 아래 마진을 주면 얘 위에 마진은 또안줄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할게 아니라 공통으로 잡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 공간을 둘로 나눌 거라고요. 이 공간을 둘로 나눠서 여기에 만약에 근데 제가 위에다가 이 섹션 지금 이거 감싸는 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섹션이지 않습니까? 섹션 위에 마진을 이만큼을 줘요. 섹션 아래 마진을 이만큼을 줘요. 그러면 여기만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위에 섹션에서 마진 만든 거랑 아래 섹션에서 마진 만든 거랑 겹쳐서 이게 이 높이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죠? 마진은 겹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은 얘이 섹션 여기서 여기까지 감싸는 요 섹션의 안쪽의 여백이라고 해서 패딩으로 접근을 하고 얘도 다음 섹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 안쪽 여백 패딩이라고 하면 메인 안에 각각의 섹션의 위아래 공간을 아마 40 정도 잡혀 있을 거예요. 40 주면 패딩은 겹치지 않는다고요. 마진은 겹치지만 그럼 공통으로 잡기가 편하겠죠. 그러면 맨 위에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맨 위에 지금 제가 섹션마다
패딩을, 섹션마다 패딩을 이만큼만 주겠대요. 요만큼만 주겠다고요. 그러면 얘도 이만큼만 줄 거고, 패딩을 이렇게 주면, 여기에 공간이 남는 건, 이 공간이 남는 건또 누구의 패딩으로 줘요? 마진의 패딩으로 주면, 이렇게, 아니, 메인 태그의 패딩으로 주면, 공통으로 스타일 잡기도 편하고, 간격 계산하기도 편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태그에 가서, 이 공간, 여기 위에 공간은 메인의 안쪽에 패딩, 이 공간은 두 번째로 시작하는 섹션의 안쪽에 패딩이라고 해서 이 공간을 만들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해볼게요. 그럼 공간이 얘가 아까 몇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대충 해보면 저게 지금 120 정도가 잡히고 있군요. 그러면 메인 안쪽에 160, 섹션 안쪽에 160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해볼게요. 이건 레이아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HTML에 보면 메인 안에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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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메인뿐만 아니라 서브페이지에도 일관되게 이런 구조를 가져갈 거거든요. 그러면 메인 태그에 가서 레이아웃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위에 타이포그래피 있고 우리가 레이아웃과 관련되어 있는 걸 별도로 잡은 적이 없군요. 하나 더 만들자. 레이아웃과 관련되어 있는 걸 만들게요. 그래서 메인 태그에 위아래 패딩을 60씩 준다고요. 그리고 메인 안에 섹션한테도 위아래 패딩을 똑같이 준다고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요. 레이아웃에 가서 이렇게 해주고 브라우저 화면을 볼게요. 그러면 이 공간이 120의 높이가 메인에서 만든 높이와 섹션 위에서 만든 높이가 돼 있어서 아래쪽에 이제 우리가 내용을 넣을 건데 걔들은 별도로 위아래 간격을 잡지 않아도 빵 하고 다 잡았잖아요. 자, 요거 하나에 집중을 해보죠. 일단은 두개 정도만 보면 우리가 스타일을 잡기가 편하겠지? 예, 볼게요. 자, 일단 흰색의 배경이 있고요. 여기 A, 이게 지금 우리가 LI지 않습니까? LI의 흰색의 배경이 있고 여기서도 위아래 공간이 있어요. 근데 얘 공간 잡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이 안에다가 내용을 두 개로 구분해 놨거든요. 맨 처음에 마우스를 올리기 전에 보일 내용과 그리고 마우스가 들어왔을 때 보여질 내용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잡아놨다고요. 그러면 지금 패딩을 어떻게 줘야 되는 거냐면 HTML에서 두 개로 구분이 됐었으니까 여기에 패딩과 여기 아래에 패딩을 줘야 되겠다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얘 위에 이걸 감싸고 있는 위아래 패딩과 얘를 감싸고 있는 위아래 패딩으로 줘야 되겠다고요. 우리가 HTML에서 보면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HTML에 가볼게요. New Arrivals에 LI에 일단 백그라운드를 줄 거고요. 위아래 패딩을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이 디폴트의 위아래 패딩과 호버의 위아래 패딩이 있는 거라고요. 디폴트가 지금 누구예요? 이 디폴트가 얘라고요. 마우스 올리시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위아래 공간을 걔 패딩으로 줄 거고 마우스 올렸을 때 나올 공간은 얘가 호버라고요. 호버의 위아래 패딩을 주겠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와도 저 공간을 만들어주고 쓰겠다라는 컨셉입니다. 지금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위아래 공간이 약 30이 있는 거네요. 아래에도 30. 자, 그럼 스타일을 제가 보겠습니다. New Arrivals List라는 클래스명 안에 li의 백그라운드가 있다고요. 백그라운드 줘볼게요.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주겠다고요. 네, 흰색의 백그라운드를 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나오는군요. 디자인처럼 여기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놓은 걸 보면 떨어져 있지 않다고요, 여기가.
자, 부트스트랩은 사이사이의 간격을 어떤 시스템으로 주냐면 특이하게도 패딩으로 줍니다. LI에 가보면 양쪽에 15픽셀의 패딩이 있어서 얘와 얘 사이의 간격이 30픽셀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요. 자, 우리가 LI에다가 백그라운드를 줬다고요. 백그라운드는 어디까지 나와요? 박스 모델에서 보더까지 나오잖아. 그러니까 보더가 없고 패딩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흰색으로 나온다고요. 그럼 부스트랩을 쓸 때는 이 사이를 떨구려면 반드시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안에 하나의 구조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LI 하나 구조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안에 리스트 컨텐츠라고 해서 DIB을 하나 더 만들게요. 리스트 컨텐츠라는 DIB을 하나 더 만들고 그 안에 디폴트와 호버를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디폴트와 호버를 감싸는 부모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요. 쟤한테다가 백그라운드를 주겠다고요. 리스트의 컨텐트에다가 이렇게 바꿔주셨습니까? 그럼 나머지도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나머지 뒤에 리스트도 모두 다 넣어주세요. 뎁스 맞춰주시고 다 동일한 구조로 이렇게 새로운 리스트 컨텐트 안에 디폴트와 호보가 들어오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냐면 이 li한테 백그라운드를 주시면 안 된다고요. 그 안에 리스트의 컨텐트한테 주셔야 된다고요. CSS로 가볼게요. 얘가 아니라 그 안에 누구라고요? 리스트의 컨텐트라고요. li가 아니라 리스트의 컨텐트에 주셔야 된다고요. 화면 볼게요. HTML 저장을 했나?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그래야 여기 사이의 간격이 패딩이라고요. 그러니까 얘한테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준게 아니니까 간격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된다고요. 부트스트랩을 쓸때꼭 주의해야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가운데 정렬이죠? 가운데로 맞추겠습니다. 리스트의 컨텐츠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가운데 정렬이에요. DSE. 에서 다 가운데 정렬로 바꿔 주십니다. 이 안에 글씨든 이미지든 간에 다 가운데 정렬이니까 이렇게 TAC 해서 글씨들은 가운데 모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이제 간격을 누구한테 주겠다고요? HTML로 봤을 때 아까 간격을 누구한테 이 디폴트와 호버한테 준다라고 했다고요. 그대로 카피 디폴트 오버 패딩 그래서 위아래 공간을 걔를 이용해서 만들어 줍니다. 잠깐만요. 위에 디폴트에 오타가 있나 보다. 디폴트 네. 이렇게 해서 위아래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얘들의 타이틀, 글씨, 스타일 잡아주면 되죠? 바로 보겠습니다. 18픽셀의 컬러 확인했고요. 자, 그러고 보면 지금 제목들의 컬러가 다 똑같긴 한데 갈게요. 잠깐 까먹었어. 18픽셀의 저게 누굽니까? 디폴트 안에 H3 해서 좋고요. 웨이트가 있군요. 미디엄으로 웨이트를 주시고, 자, 이미지 밑에 공간 좀 만들게요. 타이틀 위에 공간을 만들어도 되고, 타이틀 위아래로 공간을 만들면 더 쉽겠네. 타이틀 위아래로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이미지 있고 얘 있고 각각 다 아래씩만 주는 걸로 갈까? 이미지는 특별히 시킬 게 없던가? 잠깐만요. 완성본에서 얘가 반응형이 있었나 좀 볼게요. 아, 같은 사이즈네요. 이미지 시킬 일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 H3에다가 위아래 마진을 주는 걸로 할게요. 우리가 H3에다가 지금 폰트 사이즈를 18픽셀을 줬습니다. 그러면 라인 하이트가 18에 잡히고 있을 거고 위아래 공간을 대략 확인을 해볼게요. 이 글씨 크기만큼 그냥 라인 하이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위약 27, 28 정도가 있고요. 아래쪽에도 똑같이 있겠군요. 위아래 공간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요. 밑에 달러 보겠습니다. 색깔 확인했고요. 폰트 사이즈 확인했고요. 세미볼드입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클래스명을 구분을 해놨던가? 아니네. 그냥 H4군요. 그대로 카피해서 H4라고 했고요. 폰트 사이즈, 컬러, 웨이트, 마진은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달라 해줬습니다. 포토샵 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만 나오고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어떻게 나온대요?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나온대요. 이제 얘 스타일 잡아야 되겠다고요? 마우스를 올리면 지금 누가 사라졌냐면 얘는 사라져요. 이건 뭐 디스플레이 난 걸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사라지고 사이즈 그리고 색깔 그다음에 아이콘들 이렇게 나오게 하랍니다. 스타일 잡아볼게요. 얘부터 봅시다. 패러그래프 14픽셀에 컬러 확인하죠. 누군가 볼까요? 호버 안에 있는 p태그입니다. 호버 안에 있는 p태그라고요. 폰트 사이즈와 컬러가 있었습니다. 14픽셀 해서 넣어줬고요. 여기 두께가 있었나 본데요. 잠깐만. 아, 레귤러. 근데 왜 두꺼워 보이지? 아, 제가 100%를 안 보고 있어서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누굴 만들어 줘야 되냐면 요 동그라미 이 제품의 색깔은 뭐가 있어요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다고요. 이거. 자, 이걸 만들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만든다라고 했냐면 사용자가 옵션에서 얘 색깔은 뭐뭐뭐요라고 해서 상품 관리에서 상품을 등록하면서 얘의 색상에 옵션을 넣어주면 그 옵션을 받아와서 스크립트로 받아와서 여기에 색깔이 나오게 하는 컨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얘 색상의 값이 쭉 배열로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 배열에 있는 값을 하나하나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나중에 만들어주는 게 완성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태그가 있으니까 있는 태그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그냥 해보겠다고요. 다만 이걸 할 때에 얘 색깔을 고를 때 얘를 nth child로 해서 색깔을 넣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에는 얘 색깔이 모로 저장돼 있을 거니까 우리가 HTML에 넣은 것처럼 이걸로 이 값이 배열로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저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색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와서 여기에 있는 대로 스팬 태그를 만들어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색깔의 이름이 클래스명으로 들어와. 그럼 그 클래스명을 받아와서 얘 색깔을 바꿔줘. 라고 해서 지금 스크립트를 짜놔야 되는 거라고요. 그죠? 얘는 CSS로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스크립트가 돌아가는 거라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조회해서 리스트를 뿌려줄 때 리스트를 뿌려주는 동시에 얘에서 얘들마다 할일 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저 클래스명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색깔을 넣어주겠다고요. CSS는 HTML이 일단 그게 PHP 구문을 이용하든 자바스크립트 구문을 이용하든 HTML이 일단 완성된 상태에서 꾸미기 역할을 하는 게 CSS니까 얘가 만들어진 이후를 가정하고 우린 CSS를 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받아와서 백그라운드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로 가면, 그러니까 연동되는 버전으로 가면 우리가 지금 얘 CSS를 여기다가 짜놓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거는 색상이 두 개에서 두 개만 들어올 거고 어떤 건 이렇게 네 개가 들어올 거라고요. 그러면 얘 색깔이 들어오는 건 스크립트가 해줄 거예요. 스크립트가 해주면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이 CSS가 바뀌면 HTML 모양새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여기에서 얘가 만약에 요 얘의 스타일을 스크립트를 통해서 스타일이 바뀐다라고 하면 저게 지금 자바스크립트가 로드가 돼 있던가? 잠깐만. 얘가 누구죠? 리스트 안에 H3 자, 지금 제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얘의 색깔을 바꿨어요. 여기에 지금 jQuery 문법을 콘솔에서 그냥 바로 써서 여기 리스트 컨텐트 안에 H3에다가 색깔을 바꿔줬다고요. 그러면 얘의 HTML이 어떤 모양새로 들어오냐면 여기에 H3에 보면 이렇게 스타일해서 들어온다고요. 그죠? 지금 제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이 사이즈의 요 컬러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타일에서 얘의 백그라운드가 뭐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레드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건 누가 해주냐면 스크립트가 해줄 거라고요. 스크립트가 해주면 여기는 어떤 식으로 들어올 거냐면 좀 전에 지금 컬러 레드로 바꾼 것처럼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스크립트를 통해서는 이렇게 들어오게끔 해놔야 된다고요. 어떻게든 지금 DB 버전하고 연동해서 얘가 나오는 상황까지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HTML 버전만 우리가 쓰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그냥 CSS에다가 얘 컬러를 바꾸는 거를 해놓을 건데 나중에 카페 24로 간다거나 그러면 얘가 상품을 등록한 색깔이 나오게끔 그때 가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등록한 게 나오는 걸 그때 가서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게 하는지 연동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그냥 가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컬러 클래스명 레드 색깔 요것들이 그냥 다 나오는 식으로 해볼게요. 자, 호버 안에 컬러의 스타일 잡아보겠습니다. 호버 안에 컬러 앤드 레드가 있으면 일단은 얘들의 공통적인 스타일 스팬 태그의 공통적인 스타일부터 잡을게요. 스팬 크기랑 간격이랑 그런 것들은 공통으로 줘야 되니까 컬러 안에 스팬 태그들의 공통적인 스타일을 잡겠다고요. 크기 확인할게요. 크기와 간격을 확인하겠습니다. 13에 13, 14, 14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간격은 지금도 떨어져 있지만 그걸 감안했을 때 지금 최종적으로는 5픽셀 정도 떨어져 있대요. 볼게요.
14에 14. 하고 동그라미고 간격이 있어야. 워드 스페이싱을 일단 컬러에 가서 얘 부모한테 가서 0이라고 일단 해볼게요. 색깔을 지정 안 했으니까 안 나오는구나. 기본 색깔 좀 지정을 해볼게요. 이건 지울 거예요. 안에 글씨는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글씨가 있죠. 글씨가 날아가려면 얘가 크기를 알아야 되니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그래서 크기가 나오도록 해서 버렸고요. 자, 지금 제가 얘를 감싸는 부모한테다가 워드 스페이싱을 0을 줬어요. 그랬더니 안 붙어 있어요. 그죠? 일단 붙이려고요. 네, 일단 이렇게 붙였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 마진을 주면 되겠지. 5픽셀을 만들려고. 상하 좌우. 그래서 간격을 약 5픽셀 정도로 떨궈 봤다고요. 일단 붙인 다음에 다시 늘리는 식으로 했어요. 그냥 글씨가 떨어진 거리 확인해서 마진을 조금만 줘도 돼요. 자, 컬러는 우리가 임시로 넣은 거였고, 각각의 컬러는 걔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명에다가 그냥 지정하겠다고요.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얘는 연동되는 버전에 가서는 당연히 바뀔 겁니다. 레드. 클래스명 카피해 오시죠. 이 클래스명은 색상의 컬러와 일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컬러를 다 저걸로 그냥 지정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색상의 이름을 지정해 주십니다. 색상의 이름을 카피해 와서 우리가 클래스명을 만들었던 거니까 그걸 카피해서 그대로 색상의 이름을 주면 되겠다고요. 되었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됐죠? 간격 위아래 만들어 볼게요. 요거 얘를 기준으로 든 얘를 기준으로 든 간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 볼까? 자, 30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확인해 보면 30이 떨어져 있습니다.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공간을 줘도 되고요. 얘 패러그래프 아래 공간, 얘 아래 공간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밑에 HR이 있어요. HR의 위아래 마진을 만들어도 됩니다. 보통 HR은 모를래도 상관없는데 지금 화면 어떻게 돼 있지? 패러그래프 아래 옆에 만들게요. 얘 아래 여백은 안 맞을 거예요. 얘 HR이 있으니까 HR의 위아래 여백으로 만들게요. 요 사이즈의 아래 여백만 만들겠습니다. 사이즈가 누구였지? 네, 피태그. 뭐야, 얘도 피태그네? 호브 안에 피태그가 두개 있고, 이러면 HR에다가 마진을 안 줘야 되겠는걸? 얘한테다가 둘다 그냥 아래쪽에 여백이 있는 걸로 할게요. 지금 우리가 만든 걸 보니까 피태그가 두 개로 되어 있네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서 만들면서 아예 마진까지 만듭시다. 그렇게 하면 한 방에 해결. 자, 내용의 구분선 HR이 있고요. HR의 너비가 짧아요. 거리를 확인하고 아래쪽에 간격은 30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넣을게요. 색깔 확인했습니다. HR의 색깔 확인하고 크기 확인할게요. 170 정도 있습니다. 넣겠습니다. 누굽니까? 호버 안에 HR입니다. 호버 안에 HR.
기본적으로 HR은 보더가 원래 있어요. 보더를 없애버리고 보더를 다시 주는 식으로 해서 보더 탑이든 보더 바텀이든 1픽셀의 실선의 색깔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마진이 있었죠? 30. 얘가 너비가 있고 가운데 있는 거니까 마진을 써서 가운데 있게 할게요. 그러면 아래쪽에 마진 바텀을 쓸 필요가 없었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비가 있는 거를 가운데, 위드를 준걸 가운데 하는 건 마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화면 보죠? 네, HR 선 만들어줬고. 이제 얘 밑에 아이콘 만들죠? 자, 다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쓰라고 해서 백그라운드가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 우리는 클래스명으로 구분을 해줬으니까, 클래스명 에 따라서 크기와 그리고 백그라운드의 포지션을 잡아주면 되겠죠? 쉐어와 애드 카트와 쉐어 애드 카트 그다음에 누구? 위시리스트입니다. 자, 일단은 얘들 리스트가 지금 보면 어디 갔냐? 네. 세로로 나오고 있어요. 가로로 나오게끔 바꾸겠습니다. 자, 우린 지금 되도록이면 플롯을 안 쓰고 있습니다. UL에 가서 플렉스를 쓸게요. 누굽니까? 호버 안에 UL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얘가 가운데 있게 하겠다고요. 일단 지금 가운데 정렬을 한 거고, 저스티파이 컨텐트 해서 센터에서 가로로 센터에 있게 하겠습니다. L 아이들마다 간격을 줘서 사이사이 간격을 벌려주면 되겠어요. 마진을 이용해서 벌려볼게요. 포토샵에 가서 마진을 확인해 오겠습니다. 얘와 얘 사이의 간격 대략 28 여긴 뭐야? 30으로 그냥 맞출게요. 이렇게 양쪽에 15픽셀 주면 사이사이의 간격이 30이 되겠죠? 그래서 간격을 떨궈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한테 가서 뭐 한다고요? 얘의 위드는 몇이고, 하이트는 몇이고, 백그라운드의 포지션은 뭐냐고요? 그걸 적으면 되겠죠? 스프라이트 이미지에 가서 크기와 위치 확인할게요. 자, 저 지구 모양의 쉐어 디자인 볼게요. 예.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만 이 색깔이 아니라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된다는 컨셉이라고요. 마우스 올리기 전에는 어디가 나오게? 어디 갔어? 스프라이트 이미지에서 위에 이 부분이 나오는 거고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얘 위치를 확인해야 되겠죠? 크기부터 일단 확인을 해보면 이게 위에 딱 붙여도 돼. 눈에 보이는 만큼만 할게요. 19에 17. 가이드 뽑아서 왼쪽으로 얼만큼 가야 될지 확인. 19에 17에 왼쪽으로 150. 19에 17, 150. 19, 17, 150. 했구용.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확인해서 넣어주시죠. Add cart. 위시리스트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다음에 누구한테 이 li한테 마우스를 올리면 그 안에 a에 마우스를 올렸으면이라고 해도 되겠군요. li에 마우스를 올리면 over 하면 얘들의 백그라운드 위치가 뭐가 됐든 간에 y축으로 30이었나요? 몇이 올라가지? 네, 30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한 방에 처리를 하죠.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올리면, 잠깐만, 카트가. 디자인 스프라이트 이미지 볼게요. 뭐야, 얘왜 색깔? 자, 이것 좀 바꿀게요. 카트가 이 색깔이 아니라 아 이거 지금 PNG잖아. 이런 포토샵 좀 볼게요. 컨트롤 클릭. 원래 저 색깔인 걸. PNG 좀 가볼게요. 저거 색깔을 컬러 오버레이 하면 되겠구나. 자, 이것만 똑 떼서 얘만 똑 떼서 컨트롤 J 했고요. 요 선택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컬러 오버레이 해서 원래 있던 거랑 똑같이 해주면 되겠지? 아이콘 쉐어에 했던 컬러 오버레이를 똑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카피 레이어 스타일 했어요. 요거에 있던 컬러 오브레일 카피 레이어 스타일 했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만 똑 떼서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레이어 만든 거에다가 컬러 오브레일 할게요. 컬러 오브레일 여기다가 그냥 붙여넣기 하면 되겠지. 페이스트 해서 효과를 붙여 넣습니다. 뒤에도 겹쳐 있으니까 뒤에 거는 잠깐 지우고 됐나요? 여기에 있던 걸 컬러 오버레이 해서 이거 레이어 스타일, 카피 레이어 스타일에서 카피 온 다음에 얘한테다가 이렇게 해서 넣으시라고요. 컬러 오버레이 해서 요거에만 똑 떼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었다고요. 됐습니까? 지금 스프라이트 이미지가 이 부분이 잘못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레이어를 합치고 컨트롤 E 해서 레이어를 합친 다음에 다시 저장합니다. Save as에서 PNG 파일로 다시 저장했어요. 됐습니까? 브라우저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얘가 바뀌어 있겠죠,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해야 된다고요. 지구본의 크기를 제가 잘못 잡은 것 같은데? 밑에도. 밑에가 조금 잘렸는데요. 17. 이미지 바꿔 주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완료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할 타이밍입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어떻게 나오게 하래요? 디자인을 보면 마우스 올리기 전에는 요 모양이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얘처럼 되게끔 다시 완료본을 배드리죠. 다시 완료본을 보면 잘 보세요.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가격은 사라지고 밑에 있던 녀석이 올라오는 식으로 해달래요. 지금 얘도 살짝 잘못해놓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올라오랍니다. 이미지가 줄고요. 위로 올라오고 아래 있던 것도 위로 올라오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CSS를 작성해 보십니다. 디자인에 있는 얘처럼 나오게 해야 된다고요. 바뀌는 과정이 올라오고 줄어드는 과정이 0.5초에 걸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조금만 볼게요. 자, 마우스를 올리기 전에는 여기까지만 보이다가 그 다음에 마우스를 올리면 얘가 지금 마우스 올리기 전에 그러면 여기에 사이즈랑 얘들은 여기에 있다고요. 여기 밑에 있는 거라고. 있고 마우스 올리면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들고
얘는 사라지고 아래에 있던 안 보이던 게 위로 쓱 올라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한테다가 일단은 크기를 주고 얘를 넘치는 밑에 있는 건안 보인다라고 해줘야죠. 높이 좀 확인해 볼게요. 이 리스트의 높이. 리스트의 높이가 약 365가 있다고요. 365의 높이를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CSS에 가볼게요. 누구한테 준다고요? 아이템을 치면 지금 누구의 높이를 주냐면 리스트의 컨텐츠의 높이를 줘도 되고요. li의 높이를 줘도 돼요. 우리는 어쨌든 마우스를 여기 li의 마우스를 올렸다라고 해도 되고 리스트의 컨텐츠의 마우스를 올렸다라고 해도 되는데 지금 얘한테다가 어쨌든 내용을 다 구분하는 건 가장 큰 단위는 지금 이 리스트니까 저는 리스트에다가 높이를 365를 줄게요. 네, 365를 줄게요. CSS 가봅니다. 누구한테 준다고요? 리스트한테 주겠다고요. 얘 안에 li 리스트한테다가 아니지 li는 저 밑에도 li가 있으니까 바로 밑에 li에다가 바로 밑에 있는 li에다가 height를 365를 준다고요. 밑에 걸안 보이게 하겠다는 거니까 overflow hidden을 걸어야 되겠다고요. hidden. 그러면 지금 얘 새로 고침하기 전에는 브라우저 화면이 이렇게 됐었지만 아래까지 보이고 있었지만 이러면 이제 안 보이잖아요. 얘가. 그죠? 지금 안 보이지만 밑에 있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일단 마우스 올리면 뭐가 바뀐대요?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요. 얘가 사라져요. 어디에 마우스 올리면? 지금 li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라고 하겠다고요. li에 마우스를 올리면 누가 li의 마우스를 올리면 누가 디폴트 안에 있는 이미지가 크기가 준다고요. 자, 크기가 주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얘가 디자인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줄면 이 간격이 계속 유지되면서 얘가 타이틀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이미지는 트랜스폼으로 줄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지의 실체가 줄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타이틀이 따라서 올라오지. 요 타이틀이요. 이미지의 위드가 실제로 줄어야 되는 거라고. 위드를 줄이겠다고요. 지금 이미지는 원래 사이즈입니다. 저 상태에서 이만큼 지금 얘만큼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겠다고요. 픽셀을 써도 되고요. 퍼센트를 써도 돼요. 얘를 확인을 해보면 이미지가 컨트롤 이후에 안 되냐? 이동 선택 영역이 있군요. 네. 얘 찾아서 이미지의 너비를 보면 70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0 정도로 한번 줄여볼게요. 얘를 퍼센트로 해도 되고 CSS로 가서 여기 안에 누구? 디폴트 안에 이미지 뭐 개뿐이 없으니까 개라고 해도 되고 클래스명 디폴트 안에 이미지에 가서 위드를 줄이겠다고요. 실제로 픽셀을 줘서 그럼 하이트는 비율대로 해야 되니까 하이트는 어떻게 돼야 돼? 오토로 줘야 되겠다고요. 그러면 이미지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저 크기가 바뀌는 과정이 보여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li의 마우스를 올렸을 때 올리기 전에는 위드가 여기에서 제 이미지에다 우리가 일을 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트랜지션해서 얘 뭐가 바뀌는? 위드가 바뀌는 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0.5라고 해도 되고 어차피 얘가 바뀌는 건 지금 이것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li의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제 이미지는 크기가 쑥 주는 과정이 0.5초에 걸쳐서 보일 거라고요. 브라우저 화면을 볼까요? 마우스를 올리면 잠깐만요. 위드가 기존의 위드 값이 없으니까 바뀌는 과정이 안 보이는군요. 그러면 마우스 올리기 전에도 위드 값이 있어야 되겠어요. 보통 그러고 다시 한번 볼게요. 어라? 오토에서 저 수치로 바뀌는 과정이 안 보이네? 그럼 이렇게 합시다. 퍼센트로 가보면. 100% 하면 li의 너비를 다 맞출 거니까, 그래 버리면 안 되고. 아, 골치 아프네요. 80%다가 50%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줄지. 80이 너무 크구나. 50이 너무 작구나.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내용들이 얘가 실제로 주니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위드를 퍼센트로
했어요. 원래 사이즈가 아니라서 살짝 만약에 이미지가 너무 작은 걸 써버리면 뭉개질 수 있어요. 이미지를 살짝 큰걸 썼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좀 낫습니다. 트랜스폼을 써버리면 얘가 눈에 보여지는 건 크기가 줄어든 건 보이지만 위에 아래에 있는 마진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고 마우스를 했을 때 누가 사라진다고요? 가격이 사라져요. 여기 H4가 사라진다고요. 디폴트 안에 H4는 디스플레이 난을 걸겠다고요. H4는 디스플레이를 난 하겠다고요. 마우스를 올리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사라진다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다음에 여기 마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저게 누구의 마진이 있었던 거였나? 네, 호버의 예예. 지금 우리가 위아래 공간, 요 공간을 누구의 디폴트에도 패딩을 줬고 호버에도 패딩을 줬어요. 요걸 조절하면. 그러니까 디폴트의 아래 패딩을 없애버리고 호버에도 위에 패딩을 없애면 요 간격이 줄겠네. 그럼 얘가 완벽하게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가볼게요. LI의 마우스를 올리면 디폴트와 콤마 두고 마우스를 올리면 호버에 아 이게 각각 위치가 다르구나. 따로따로 써야 되겠네요. 얘한테 패딩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는 위아래를 다 줬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위에만 있다고요. 30이 있었나요? 아래는 없고 그대로 카피. 호버는 이번에는 어디가 위에가 없고 아래는 그저 기존대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줄어드는 과정도 얘도 보이게 하고 싶으면 트랜지션을 걸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잠깐만, 배경이, 아, 얘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구나. 컨텐츠의 높이도 줄어들어 버리네? 그러면, 컨텐츠에 가서, 얘의 높이 지금 줄어서 아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얘한테 배경을 줬었는데. 아, 이거 위에서 스타일 잡은 적 있죠? 리스트의 컨텐츠에 가서, 얘한테 가서, 하이트 100%. 얘의 부모가 LI이지 않습니까? LI의 높이 맞춰 하이트를 100% 줘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들쑥날쑥하지 않고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조금 더 정교하게 하려면 포지션을 주고 탑값을 바꾸는 식으로 가도 되는데 지금 여기가 우리가 디자인되어 있는 것보다 여기가 공간이 좀 많거든요. 그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얘가 베스트일 듯. 이미지 사이즈를 조금 뭐 바꿔놓으면 되겠죠. 그죠? 약25% 정도만 줄인다라고 가면. 좀더 정교하게 하려면 우리가 디폴트가 있고 호버가 있는데 호버가 항상 여기 하단에 딱 붙이겠다라고 하면 되게 까다로워집니다. 뭐가 얘도 포지션 잡아야 되고 얘도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특히 얘를 포지션을 잡아서 포지션 앱소트를 잡고 LR을 기준으로 마우스 올렸을 때 바텀 값이 0으로 바뀌게끔 해버리면 여기에 공간이 조금씩 차이 나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지금 각각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마우스 올렸을 때이 거리가 다르다고요, 살짝. 네. 오케이. 그럼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크기가 줄면 자연스럽게 공간이 줄어들고 공간이 줄어들면 아래에 있는 것들이 메우려고 올라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맞췄다고요. 디자인을 보시면 마우스를 올리면 얘한테다가 섀도우가 있습니다. 지금 LI 오른쪽에 마우스 올리기 전 거는 섀도우가 없는데 여기는 없는 거 맞죠? 네, 없는데 얘한테는 컨트롤 클릭해보면 얘한테는 섀도우가 있다고요. 섀도우 넣을게요. 자, 디스턴스 5 그리고 퍼짐이 있군요. 그러면 얘는 이 수치대로 우리가 스타일 잡을 수 없어요. 만약에 피그마에서 디자인을 했다면 피그마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섀도우를 넣으면 그 섀도우가 자동으로 나오겠지만 지금 얘는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확인을 해보면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있어요. 디스턴스가 5고 앵글이 90도니까 X축은 없단 얘기예요. Y축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Y축으로 5픽셀을 하고 블럭 값을 좀 조절을 해서 얘처럼 나오게 할게요. 검은색이 10%. 어디에다가? LI에다가 있다고요. 마우스를 올리면 LI에 마우스를 올리면 박스 섀도우가 있다고요. X축은 없고 Y축이 5픽셀이고 블럭 값을 15픽셀로 줘볼게요. RGBA 해서 검은색에 0.1 있습니다. 자, 얘도 LI에 가서 이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섀도우가 쓱 늘어나는 과정이 보이게 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게 보일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LI에 가서 얘한테서는 잠깐만 이게 먹을까 안 먹을까 확인을 해보고 해볼까? 자, 얘한테 가서 트랜지션을 걸어 볼게요. LI에서 또 뭐가 바뀌는 거예요? 박스 섀도우의 수치가 바뀌는 거니까 얘가 바뀌는 과정을 0.5초에 걸쳐서 보여줘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전에 박스 섀도우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트랜지션이 안 걸린다라고 하면 LI에다가 박스 섀도우를 줘야 된다고요.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했고요. 자, 박스 섀도우가 걔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 박스 섀도우의 트랜지션은 먹는데 LI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리스트의 컨텐츠에 주셔야 되겠네요. 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지울게요. 누구한테 주는, 저게 누구한테 있어야 됩니까? 리스트의 컨텐츠한테 있어야 되겠다고요.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리스트의 컨텐츠에 일을 시킨 적이 있지요. 네, 얘한테 있다고요. 리스트의 컨텐츠에 가서 박스 섀도우가 바뀔 거니까 바뀌는 과정을 보여줘라고 해주시고, LI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리스트 컨텐츠에 박스 섀도우가 생긴다고요. LI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얘가 아니라 그 안에 누구 리스트 컨텐츠에다가 박스 섀도우가 생긴다고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됐나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마우스 올리면 예, 섀도우가 아, 문제가 계속 나오네. LI에 오버플로우를 걸어놓은 게 있어서 섀도우가 아래쪽이 안 나와. 에이치텔 구조를 바꿔야죠. 이렇게 되면. 오버플로우의 히든을요, LI에 걸지 맙시다. 그럼 되겠네. 오버플로우의 히든을 LI에 거는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얘를 감싸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랑, 요거랑 있어요. 그죠? 오버플로우의 히든을 리스트의 컨텐츠에 둡시다. 오케이? 리스트의 컨텐츠에다가 오버플로우의 히든을 걸어볼게요. 하이트를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고 할게요. 리스트의 컨텐츠 해볼게요. 자, LI에 줬던 오버플로우 히든 어딨니? 365의 아까 크기. 네, 여기 LI에 가서 줬던 얘를요 누구한테 주냐면 리스트 컨텐트한테 줄게요. 이거 자체를 LI 자체를 얘로 바꿀게요. LI에 줬던 높이와 LI에 줬던 오버플로우 헤드를 리스트의 컨텐츠라고 바꿔버리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어떤가 보자고요. 오케이. 네. 그러면 섀도우가 사방으로 다잘 나오고 있어요. LI의 오버플로우를 걸게 아니라 어차피 디폴트와 호버를 감싸고 있는 얘한테다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면 되지 않겠습니까? 됐어요? 됐나요? 현재 화면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섀도우가 사방으로 다잘 나오고 있다고요. 우리 의도대로. 다음 밑에 이 부분에 점점점이 있어요. 디자인 볼까요? 걘뭐할게 없죠? 얘가 무슨 용도입니까? 이거 클릭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오는 거죠, 그죠? 더 나오는 건 우리가 아직 수업을 안 했어요. 했던가? 제이슨으로 해서? 기억이 안 나네. 티처스 모드에 좀 가볼까요? 제이쿼리의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냐? 아, 제이슨 파일에서 불러오는 거는 안 했군요. 여기가 더보기 부여하는 건데 이건 여기 가서 설명할게요. 지금은 제이슨 파일도 없고 그걸 또 만들려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그냥 디자인만 일단 구현하겠습니다. 더보기도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해볼게요. 예, 봅니다. 잠깐만요. 밑에서 그래서 첫 페이지는 그래도 다 완성을 해야 되겠다. 봅니다. 예, 봅니다. 이게 HTML에 더보기라고 해서 있나 볼까? 자.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점점점을 클릭하면 더보기가 된대요. 저 더보기는 링크로 돼 있어도 되고 버튼으로 돼 있어도 되고 링크는 링크의 기본 속성을 맞고 스크립트를 짤 거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어쨌든 페이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더보기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뭐로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박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점점점이 있습니다. 점점점은 우리가 이미지로 저장을 한 적이 없지요. 대신 스프라이트 이미지에 있군요. 스프라이트 이미지에 점점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HTML 작성을 하지요. 리스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저걸 다 통째로 그냥 버튼으로 처리할게요. 버튼. 버튼을 처리하고 안에 스팬 태그에다가 클래스명 뭐가 있으면 스프라이트가 있으면 제가 되는 거고 더보기 로드 모어라고 해서 할게요.